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 기독병원 노사 간의 대립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노조는 한 달 넘게 파업 중이고 병원은 여기에 맞서서 직장 폐쇄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환자들의 불편은 물론이고 지역사회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항상 열려 있어야 할 병원 출입문에 자물쇠가 채워졌습니다. 병원 밖에서는 파업 중인 노조원들과 병원 측이 동원한 용역회사 직원들이 고성을 지르며 몸싸움을 벌입니다. 보건의료노조 기독병원 지부가 한 달 넘게 파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병원 경영진이 어젯밤 전격적으로 직장 폐쇄 조치를 내렸습니다. 노조원들의 출입을 막고 나선 겁니다. 병원 측은 정당 등 외부 세력이 병원 시설을 점거할 것에 대비해 환자들의 피해를 줄이려고 직장 폐쇄를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합법적인 원내 쟁의 활동이었다고 한다면 이 저희들이 직장 폐쇄 조치를 한 이후로는 불법적인 상황이 된다는 것이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노조는 환자가 250명이나 입원해 있는 병원을 폐쇄하면 환자들의 생명은 누가 담보하느냐며 병원 경영진을 비난했습니다. 병원이 기습적으로 깡패 용역을 동원해서 직장 폐쇄를 단행했습니다. 노동조합은 합법적인 파업을 방해하는 병원의 직장 폐쇄에 대해서 분노하고 병원 측은 불안해하는 환자들을 안정시키기 위해 일단 잠근 출입구 자물쇠를 10시간 만인 오늘 아침 열었습니다. 직장 폐쇄 조치 이후 자물쇠로 굳게 잠겼던 출입문은 현재는 개방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조합원들은 한 달 이상 지속했던 이곳 로비에서 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병원 노조가 이렇게 파업을 길게 하는 것, 또 사측이 직장 폐쇄까지 강행하는 것 모두 지역에서는 이례적인 일입니다. 핵심 쟁점인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을 놓고 노사가 조금씩 이견을 좁혀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기습적인 직장 폐쇄 조치로 인해 교착 상황이 더 길어지지 않을까 환자들과 지역사회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